하루 이틀 얘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해 5도 쪽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항상 이제 어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그 뭐냐 해경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 10수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경이 그렇죠. 단속하면서 침몰하는 일이 처음 발생한 건데 이게 언제든 발생할 거라고 얘기했던 건 소해오도 주민들은 항상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아 주민들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조업활동을 하는 부분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고자 할 때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발굴이나 새 창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갖다 실제로 뭐 옛날에 칼빈 같은 게 나가지고 실제 단속하시던 해경께서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그렇죠. 일이 네. 발생을 할 정도로 걔네들이 점점 흉포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단속하는 수준은 계속 그 제자리를 머물렀던 게 현실이었죠. 지금까지는. 김영진님이 러시아나 북한을 어떻게 대처하냐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외국도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 이분은 참. 네 봤어요. 외국 아르헨티나인가요? 네. 격침하고 이러는 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선박을 폭파하고 침몰시키는 정도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해군 자체가 중국 어선 한 척 가라앉혀가지고 지난 8월에 세 척을 추가로 침몰시키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뭐 나투나제도 군사기지 확장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뭐 인도네시아 가까운 인도네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류를 선박에 아예 탑재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아르헨티나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자체를 거기에 배치시켜서 자기네 수역 안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러니까 경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하시면 사격도 그렇죠. 실탄 사격을 한다는 거죠. 실탄 사격도 하고 실제로 한 포까지 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지금 저희는 보통 지금 고무탄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게 네. 지금 해양경비법 17조에 그 선박과 범인 도주를 막거나 아니면 생명 신체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다리나 허벅지를 맞추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네. 심하게 파도가 이렇게 하는 배 위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나 뭐 이런 부분을 맞춘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맞아서 그쪽에서 사망을 하거나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불거지니까 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실탄 사격은 허공에다가 하고 있고 아니면은 고무탄. 죽지는 않네. 네, 그렇죠. 그런 지금 정도로. 보고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 분들 같아요. 파마찌님 그리고 야마피아노님 다 그래요. 그죠?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중국이랑 이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질까 봐 다들 걱정인 거죠. 국가도 알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걱정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전에도 꼭 죽고 나면 이렇게 누구 하나 죽고 나면